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으로 재지명된 이후 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월가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있었는데요. 먼저 피터 북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은 stock market reaction, 주식시장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주식시장이 higher rates, 더 높은 금리, 그리고 quicker taper, 더 이른 테이퍼링을 왜 축하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파월의 연임에 따른 미증시의 반응,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고문님의 분석도 궁금하네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의 정리 반응을 딱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죠. 연임되고 나서의 시장의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하여튼 피터 부쿠버가 우리 저 굿모니 식스를 항상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저께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8.5% 올라간다. 아니야, 모건 스탠리는 6% 내려올 거야. 그래서 시장이 혼란된 상황에 있었는데, 자, 이렇게 제롬 파월의 연임이 계속되면, 뭐, 확정되면서, 이제는 안정을 찾아간다 그러면 일단은 긴축 움직임이 지금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밸류에이션까지 지금 높은 상황이라서 이것이, 잘 보시면은 제롬 파월의 연임이 발표될 때 금리가 확 올라갔어요. 네. 등등을 봤을 때 시장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처음에는 주식 상승으로 끌고 가면서 특히 은행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이제 또 기술주로 옮겨 타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장마감에서는 분명히 나왔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 시장 미국 시장에서의 지금 반응은 2021은 안 일어난다. 2020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쵸. 지금 뭐 25%하고 뭐 66차례 지금 신고가 경신을 한 부분들은 안 일어나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제롬 파월이 갈 텐데. 제롬 파월이 지금 올빼미 파란 말입니다. 매퍼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닌데 이러면 뭐 나중에 해석을 해보니까 아 지금 분명히 이렇게 하면 뭔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매퍼로 갈 수 있는 지금 성향이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끝에는 빠지는 듯한 지금 모습으로 장이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의 상황을 함께 분석을 해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파월 의장이 연임됐다는 소식에 그러면서 금융주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반대로 금리 올라가니까 기술주들이 오늘 일제히 빠지면서 나스닥이 더 깊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지난주 JP모건이 테슬라를 고소했습니다. 이유는 콜옵션 행사를 거부했다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JP모건 측의 말말말 들어보시죠. 우리는 테슬라 측에 multiple opportunities, 여러 번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요. 그렇기 때문에 litigation, 이렇게 소송까지 치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네요. 여기에 따른 일론 머스크의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P모건이 lawsuit,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요. 저는 YELP에서 별점을 한 개만 줄 겁니다. 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YELP, 미국의 식당 리뷰 어플이죠. 그러면서 이 final warning, 나의 마지막 경고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네, 마지막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옵니다. 자,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제이미 다이먼, 이 네. JP모건 체이스 회장과 일론 머스크의 신경전이 이제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저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에 2021년 6월 되면 주당 560불에 사는 콜 옵션을 이제 계약을 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올해 이제 6월 7일 말에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콜옵션을 하려고 그랬더니 어디죠? JP 테슬라에서 네, 테슬라에서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2018년도 8월 달에 상장 폐지한다 그랬고 지금 걸려 갖고 뭐 2천만 불 벌금 내고 그랬잖아요. 네. 그 당시 2019년도에 177불까지 내려갔던 그쵸, 것이 그쵸. 다시 뭐 굉장히 많은 사연들을 통해서 지금 가 있는데 행사가가 얼마냐면 이렇게 되면 지금 그때 조정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425달러로 조정을 해서 이거를 사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거부를 하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거는 비합리적으로 가격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줄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법적인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만은 이 계약 내용이 조금 더 다른 얘기들을 품고 있을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옵션 가격 잘 안 바꾸거든요. 잘 안 바꾸고 분명히 지금 올라가는 거를 177불 때 2019년도 그때는 지금 뭐 굉장히 걱정을 했겠지만 뭐 천슬라 올라간 상태에서 이거 정말 굉장히 내용적으로 해석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또 우리 뭐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에 이런 전체적인 주식에 관한 분위기를 바꾸면서 네.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주는 모습들을 보는데 야 근데 진짜로 퍼블릭 게임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 지금 잡아놓은 거거든요. 세금 내는 것도 좀 피하고 그다음에 공매도가 아까 뭐 네, 많이 줄었습니다. 보니까 3%까지 줄었더라고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진짜 퍼블릭 게임은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이거는 뭐 공방이 이렇게 되면 2, 3년 지금 갔는데 2, 3년 후에 자기가 10% 이상을 지금 팔아서 이 보유세를 낼 때는 또 떨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계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다 계획이 있는 일론, 맞습니다. 계획이 있는 일론 네. 머스크의 네. 발언들과 행동들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다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영웅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또 재미있는 해석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